What important type of evidence in court is character evidence? 자, 법정에서 증거 하나의 중요한 유형은, 한 가지 중요한 증거의 유형은 성격 증거이다. 자, 대리수가 붙어 있으면, 즉, 다시 말해,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겠다는 거야. In other words, 그 다음에 there is to say,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 Evidence about a dependent trait and natural tendencies. 이쪽 안에. 디펜던트라는 건 피고인이지. 자, 피고인의 성격상의 특성과 타고난 성향과 관련된 증거가 바로 성격 증거인 거지. 약간 성격 증거가 얼마나 좀 이해돼? 살인을 저질렀어. 저 원래부터 어렸을 때부터 내가 그랬어요. 개를 죽이고 다니고 고양이를 죽이고 다니고 그랬어요. 이런 거지. In certain circumstances, 어떤 상황에서 the defense can introduce witnesses to describe positive characteristics of dependent that would make it unlikely that he committed a particular crime. 자, 피고인은, 이거는 증인이지. 자, 증인을 소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증인을 법정에 세울 수 있다. 뭐 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부사적 목적이야. 자, 긍정적인 성격을 또 설명하기 위해서 증인을 세울 수가 있어. 자, 그 피고인의 긍정적인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 그것은 would make it likely, 가목적어야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진짜 목적어고. 자,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어. 그것이 뭐냐? 그가 특정한, 가능하지 않게, unlikely. 그가 특정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가능하지 않게 만들 수도 있는 이 피고인의 긍정적인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서 증인을 세울 수도 있다. 내 말이 뭔 말인가? 내가 아무튼 지금 살인죄로 피고인이 된 거야. 그런데 내가 증인을 하나 딱 선정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나를 잘 지켜봤던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법정에 와서 증거를 하게, 쟤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죽이는 애예요. 어렸을 때도 개미가 옆에 지나가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살려줬던 애예요. 바퀴벌레가 옆에 지나가는데 어떻게 죽이냐고 하면 살려줬던 애예요. 이런 거다 제시할 수 있다는 거지. 아까하고는 반대로.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a witness might testify that the dependent is kind and gentle, suggesting that he would be unlikely to have committed a cruel assault. 자, 예를 들어서, 자, 증인은, 자, 이렇게 증언할지도 모른다. 뭐라고? 접속사 되시지. 그 피고인은 아주 친절하고 온순하다고. 자, 뭐뭐 하면서 이렇게 되잖아. 자,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and 증인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남자 히로 할게. He or she 둘다 가능하거든. 그리고 suggest 이렇게 되는 거야. 날라가고 이건 과거형으로 쓰인 거 아니야. 가능성을 나타내는 그 조동사로 쓰였으니까. 자, 이렇게 암시를 하면서, 자, 그는 뭐뭐 할것 같지 않다, 이런 뜻이지. 자, 그렇게 잔인한 폭행을 저질렀을 것 같지 않다라는 걸 암시하면서. 이 사람이 살인죄를 저질렀다고요? 말도 안 돼. 얼마나 친절한 사람인데요. 암시하는 거잖아. Although one might expect this kind of testimony to help the dependent. 자, 비록, 자, 한 어떤 증언이 이와 같은 종류, 일반적인 사람이야. 사람들은 기대할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종류의 증언이, 자, 그 디펜던트, 그러니까 피고인을 도와주는 그 증언이, 이렇게 목적보호, 리스펙팅 목적보호자의 투부
어떤 사람은 기대할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종류의 증언이 그 피고인을 도와줄 거라고 기대할지 모르지만, The research shows, 자, 연구는 보여준다. That positive character evidence has little effect on jurors' judgment or likelihood of conviction. 자, 그러한 긍정적인 성격 증거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없는 말인데, 아주 우리나라도 배심원제가 들어오긴 했어. 잘안 나와. 자, 배심원의 유죄 판단 또는 유죄 판결의 가능성, 이런 뜻이죠.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건 그냥 판단이잖아, 판단. 이거는 판결이고, 판사가 내리는 거고. 배심원들이 그냥 판단을 내려, 난 이거 유죄라고 생각한다, 라고 그 판사에게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 뿐이야. 근데 법정 구속은 실질적으로 판사가 판결을 내려야 되지. 유죄 판결은 판사가 하는 거잖아. 이런 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자, paradoxically, 역설적이게도 the use of character evidence may actually increase the likelihood that A defendant will be convicted. 자, 성격 증거의 사용은 실질적으로 가능성을 증가시킬지도 모른다. 어떤 가능성이냐? 동격이야, 동격. 접속사야. 잘못 봤어. 자, 그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증가시킬지도 모른다. This ironic outcome occurs because the prosecution is allowed to cross-examine character witnesses to try to show that they are not good judges of the dependent characters. 자, 이 아이러니한 결과는 발생한다. 왜냐하면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겠지. 이게 검찰이거든. 자, 검찰이 허락받기 때문이다. 뭘 허락받아? 크로스-이그제민 하도록 허락받기 때문이다. 즉 반대신문 하는 것을 허락받기 때문이다. 뜻이죠? 자, 그 캐릭터 위니스, 그 성격 증거 또는 성격 증인들을 반대신문 하도록 허락받기 때문이다. 뭐 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자, 뭘 보여주냐? 그들이 이 피고인의 성격에 좋은 판단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During cross-examination, 반대심문하는 동안에, during 써야지, prosecutors might ask a witness whether she knows about previous behaviors by the defendant that contradict her testimony. 검찰은 증인에게 질문할지도 모른다. 뭐뭐 인지 아닌지지. 그녀가 그 이전의 성격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겠지? 자, 그녀의, 이거는 증언이지. 그녀의 증언을 반박할 그 피고인이잖아요, 이거는. 피고인에 의해서 그 이전의 행동들에 대해서 그녀가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볼 수 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A prosecutor might say, 검사는 말할지도 모른다. You said, 당신은 말했습니다. The defendant is kind and gentle. 피고인이 친절하고 온순하다고 말했습니다. I aware that he was removed from high school after injuring another student in a hurt site. 자,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물어보지. 뭐라고 접속사 되시지? 자, 그가 고등학교에서 퇴학당한 것을 뭐한 후에? 자, in a fist fight니까 피스트가 주먹이야. 주먹으로 싸우는 이 싸움질에서 또 다른 학생을 상해를 입힌 후에 이 고등학교에서 퇴학당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퇴학당 고등학교 때 퇴학당하고 그 전에 이 사람의 성격이 온순하고 어쩐 거는 이 여자가 봤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은 모르잖아. Although 비록 줄로스 only supposed to use this information to evaluate the credibility of the character witness.
비록 배심원들은 be supposed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또는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 자, 이 정보를 사용하기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또는 사용해야 하지만 뭐 하기 위해서?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성격 증인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정보를 사용하기로 되어 있지만 It might influence their impression of the dependent as well. 그것은 또한, as well, 또한 그 피고인에 대한 그들의 인상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 옛날에는 그랬지만 나중에 수천 쪽은 얼마든지 얘가 사고치고 사람을 죽일 만한 성격이 되었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 Research shows. 자, 연구는 보여준다. 접속사 되시지. A dependent is more likely to be convicted. 자, 피고인은 더뭐할 가능성이 있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자, when jurors hear positive character testimony, that is cross-examined with negative information, then when they hear no character evidence at all. 자, 이 부분 잘 봐야 돼, 이제. 자, 배심원들이 긍정적인 성격 증언을 들었을 때, 자, 그리고 또 꾸며주지. 그리고 그 성격 증언은 부정적인 정보와 함께 그 뭐지? 반대 신문을 받은 이 긍정적인 성격 증언을 들었을 때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대. 자, 무엇보다 자, 그들이 이거는 배심원들이 전혀 이 성격 증언에 대해서 듣지 않았을 때보다 뭔 말인지 알겠어? 빨리 정리하면은 자, 결국 이런 때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더 커지는데 어떤? 자, 얘는 착하고 온순해요. 플러스 고등학교 때 사고 쳤어요. 이 정보를 받았을 때. 근데 고등학교 때 사고 쳤어요. 이 정보 하나만 받았을 때보다. 두 가지가 합쳐지면 오히려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더 커.